요즘 도심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나 각종 식물을 심어서 온난화나 열섬 현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유명 외국 상품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세종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국내 자생종을 대거 발굴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공장, 자동차, 도심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공해로 지구촌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저감을 위해 도시나 공업지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탄소 흡입에 우수한 나무나 식물을 심는 건데 그동안 외국산 품종이 대다수였습니다. 국내 이송 과정과 비용, 적응도 등 불편이 적지 않아 세종의 산림기관이 국내산 발굴에 나섰습니다. 연구진은 수백 종의 후보군을 추린 뒤 산화와 열분해, 염분도 테스트 등을 거쳐 탄소 흡수에 우수한 나무 10종과 각종 식물 15종을 찾아냈습니다.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찾아내고 또 그 식물들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식물들을 모아서 측정하고 우수종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고 순수 자생종인 팽나무와 느티나무는 연간 탄소 흡입량이 무려 68kg에 달해 외국 품종보다 더 강력합니다.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주로 해외산 고사리종을 썼지만 제주산 고사리나 완도 호랑가시가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 탄소 흡입에 우수한 국내산 수종 발굴은 외국산 품종을 대체해 외화를 절감하고 재배 기술을 농가에도 이전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식물이 우리 정원에 90% 이상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대체를 통해서 국내의 정원 소재 생산 농가도 더 육성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식물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앞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실천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매년 전국에 40여 개의 도심 정원을 조성하고 탄소 흡입에 우수한 자생나무와 각종 식물 등 추가로 100여 종을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